오늘 드디어 출국하는 날이고요. 이제 실감은 나는데, 슬펐던 마음, 또 가족이 엄마랑 헤어져야 되고 한 그런 슬픈 마음은 많이 진정이 된것 같아요. 어렵게 잡은 기회고, 기회인 만큼, 그리고 가서 제가 이제 하는 만큼 제 미래가 달린 길인 만큼 그냥 열심히 할 일만 사실 남은 것 같아요. 기분 좋은 기대감을 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출발 직전의 영상을 보면서 지금은 이렇게 잘돼 있는데 저 때는 뭐 조금 긴장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사히 미국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무사히 미국에 했고요. 근데 짐은 아직 다못 풀었어요. 너무 졸려서. 일단 지금 시간이 한 12시, 12시인데 자려고요.
Field of Dreams in Iowa. Players emerge from the cornfield just like... We could see those documents very soon. Back to you. Thank you so much, Krista. Fiery car crash last week. The family adding that Heche suffered a severe anoxic brain injury and remains in a coma in critical condition. An anoxic brain injury means that there's been a total loss of oxygen to the brain. Over a period of minutes, if you don't have oxygen, it can lead to total brain death and ultimately become fatal. Heche had been hospitalized since the accident. Social services arrived. Well, I went out there to see her this morning. And? I couldn't even get inside.오늘 처음으로 학교 갔다 왔고요. 뭐 수업은 아니었고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자들 특강? 이런 거였어요. 현직자랑 교수님들 특강. 근데 뭐 사실 영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멍을 때리고 있으면 한 문장 뭐 몇 문장 정도는 우습게 아주 우습게 놓쳐요. 근데 뭐 핵심은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레주메 쓸 때 어떻게 돋보이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현직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어느
연계국어. 어느 분야로 뽑는지, 이제 하는 일이 뭔지, 어느 팀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약간 그런 것들. 네. 뭐 현직자들의 이야기니까 도움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학교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어떤 분위기인지, 이런 건물 같은 것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약간 헐떡거리는 이유는 오늘 처음으로 여기 아파트 헬스장에 다녀왔는데, 아이고, 사실 여기도 지난 뭐 주말부터도 계속 아침에 헬스장 한번 가보자, 갔다 와보자, 막 계속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가려고 할 때마다 뭔가 무서운 거예요. 여기 나갔다가 막, 나 어떡하지? 약간 큰일 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근데 오늘은 이제 오늘도 안 가보면 이거는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다, 그 너무 겁먹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겁을 무릅쓰고 갔다 와봤어요. 두려움을 떨치고 가봤는데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다만 뭐 사람이 좀 너무 많아가지고, 그 헬스장이 되게 작아요. 러닝머신 두 개 있고 막 그런 그 정도 규모. 숨차. 머리 아파. 근데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제 루틴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끝내는 게 제 원래의 루틴인데, 러닝머신이 안 켜졌고, 그래서 결국 러닝을 못하고 그 옆에 천국의 계단이 있었어요. 천국의 계단 아시죠? 계단 타기. 그 천국의 계단을 10분 동안 했는데 현기증이. 아, 너무 좁았어. 일단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 학교에 그 체육관이 있는지 보고 학교 거를 다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는 좀 너무 약간 입주민 그런 되게 작은 시설이라서. 아니 근데 왜 다 백수야? 왜 4시에 무슨 헬스에 이렇게 사람이 있지? 나만 백수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네, 여튼 오늘 그렇게 보람찬 하루를 마쳤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학교에서 막 들으라는 것도 있고 뭔가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걸 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그것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버진 리버 하나 볼까 말까 지금 되게 고민 중이거든요. 여튼 저는 오늘 처음으로 텍사스에서 혼자 외출, 아주 짧은 혼자의 외출을 마치고 왔습니다.